네. 제 영상을 보시고선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. 이제 페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고. 그리고 저도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전거에서 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에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선 자전거 어느 부위가 고장 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, 이 방법은 제가 빼뜨렸던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.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, 이제 이런 페달에서 특정 부위에서 돌아갈 때 힘이 걸렸다가 해제가 됐을 때 틱틱 소리가 난다거나, 안장에서 소리가 난다거나, 아니면 크랭크, 의식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. 특히, 로드 같은 경우에는 뒷브레이크, 앞브레이크 잡았을 때 삐직삐직삐직 거리는 소리 나요. 이렇게 막 비비는 소리 같은 거.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비비는 소리가 나면은 손님분들 자전거를 제가 물어보지 않고선 그냥 제가 고쳐버려요. 고친다는 거라기보다 여기 마찰,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, 이런 데다가 윤활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. 윤활만 해주는데, 자, 페달에서 소리가 났을 때 이게 페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페달을 조였다가 다시 풀른다?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이 크랭크랑 이 페달 연결된 얘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.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 사이죠. 돌렸을 때 여기. 그래서 페달이 좀 의심이 된다. 그러면은 이 페달을 이렇게 돌려서는 모르고요. 얘를 위아래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.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선 지금 얘도 비싼 자전거는 아니어서 유격이 있어요. 보이시나요, 유격이? 이 흔들리듯이 이렇게 껐덕껐덕거리죠?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은 나중에 뭐 먼지가 들어간다거나 아주 미세하게 뭐 돌가루 같은 거, 모래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면은 잡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. 틱틱거리는 소리. 그래서 얘가 의심스러운데 사장님 페달을 돌 때마다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얘는 제일 나중에 까요. 제일 힘든 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. 돈 많이 들어가고 제일 힘든 거, 열기 제일 귀찮고 나중에 하는 거고, 정비를 할 때는 의심되는 부분, 아주 경미한 부분, 쉬운 부분부터 접근을 해 나가야 돼요. 페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. 그러면 이 페달을 그 소리가 나는 거를 방법을 찾는 게한세 가지 정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아까처럼 껐덕껐덕 거려서 반대편하고 비교했을 때 유격이 더 많은지 첫 번째 하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프레이가 있죠? 이런 스프레이 기름을 요 페달, 여기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? 요 사이에다가 소리가 나는 부분에다가 얘를 뿌려보세요. 그러면은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찰하는 부위가 일시적으로 그 소리가 안 나요. 먹먹해진다 그러죠? 기름에 젖었으니까.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. 그러면은, 아, 이 페달이다. 페달 때문에 소리가 났던 거구나 하고선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? 아니면 다 분해를 해가지고선 다시 한번 세척을 해주시거나 하면 되는데, 이런 생활차에 달려있는 이런 일반 플라스틱 페달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. 분해하기도 귀찮고, 크게 뭐 저거 할 일이 없으니까요. 클립 페달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있으면 클립 페달도 소리가 나니까, 클립 페달 뭐 분해해가지고선 안에 이제 오버홀이라 그러죠? 분해해서 닦아주고, 그리스 발라주고, 다시 조립하는 그런 방법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페달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그냥 뭐 샵에 가면 막 굴러다니는 페달들 많잖아요. 그 페달을 한번 가볍게 껴보는 거예요. 껴보고서 돌렸을 때 소리가 안 난다. 그러면 페달이죠. 그럼 페달을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소리가 나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다 삐적삐적 소리 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. 제가 로드 타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했을 때 움직이는 부분 소리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했을 때 저기 가운데 움직이는 부분 있죠? 그런 부분에다가 림에 기름이 닿지 않게 기름을 칙칙칙 한번 뿌려주세요. 아니면 다른 데 짜가지고선 흘려 넣어도 되고, 뭐 스프레이 기름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습식 오일 있잖아요. 이런 거 조금씩 흘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소리가 잡혀요. 그러니까 소리가 좀 나서 의심이 된다.
그러시면은 기름을 몇 방울 흘려 넣어가지고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소리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요. 예민하신 분들은 꼭 되게 또 신경 쓰세요. 그렇다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브레이크에다가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. 특히 디스크 브레이크. 디스크 브레이크는 기름 뿌리는 거 아닙니다. 예전에 뿌린 분 계셨어요. 브레이크 쪽에는 기름 쓰는 걸 조심하시고 소리가 나는 부분에는 윤활을 조금 해주면은 소리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. 우리 대문 같은 거 있죠? 그 현관문 같은 거 열었다가 닫으면은 막 뿌드득 소리 나고 그러면은 그쪽이 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요런 기름 몇 방울 흘려서 넣으면은 소리 안 나요. 아주 다용도로 쓸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딱 윤활만 한다고 해서 요런 기름 쓰는 게 아니라 뭐 소리가 나는 부분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부분을 찾아서 교체 또는 정비하시면 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